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4년에 개봉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를 보면 어렸을 때 살인을 하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한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오랜 시간 감옥에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감옥에서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나눠주고 모아오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평탄하고 조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몇십 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가도 되냐고 묻고 또 묻고 그러다 질책을 받고 결국 할아버지는 자유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감옥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의 내용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라는 감옥에서 나왔는데 새로운 자유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도 되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옛날 생각을 하고 옛습관에 물들어서 오히려 그때를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는데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남아있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하고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바라기는 바울의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의 종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새로운 신분이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죽이고 죄에 대하여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판별하는 종이가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나의 순종이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내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순종의 종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색지대, 중립지대는 없어요. 영적인 스위스는 없습니다.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 죄의 종 아니면 믿음의 순종의 종, 죄의 종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속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영역으로 옮겨간 것이죠.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이 사라진 인류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전에 모시던 죄라는 주인과 지금 모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처럼 무엇을 강요하지도 않고 우리를 노예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자녀로, 친구로 대해주시죠. 자녀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되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선택해서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계 같은 반응을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로봇 같은 반응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인 순종,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를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의 종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해지라는 말은 달라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의 모습과 이제 의의 종, 은혜의 종으로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Difference, 뭔가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정체성은 의의 종이고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이상 죄의 종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되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만 예전의 죄의 종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달라지기만 원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만 맡긴 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고 팔짱만 끼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이르기를 애쓰고 갈망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야, 너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걸 기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힘을 의지하면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역에 있으면서도 자꾸 죄에게 순종하려는 악한 성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할아버지와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세 분 정도만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죄의 종처럼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선포합시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치열하게 죄와 싸웁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누구의 종인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심으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말씀 삼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삶으로 행하는 말씀 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날마다 분명히 세우게 하시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더 이상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매일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소훈과 동지훈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